지난 5월 12일 북한은 한국을 포함해 5개국 기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원산에서 직선 거리로 200km 떨어진 풍계리.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핵실험장입니다. 북한이 이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2018년 5월 24일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전문가의 방문은 배제했습니다. 오전 11시 가장 먼저 2번 갱도가 폭파됐습니다. 굉음과 함께 흙과 바위가 쏟아졌습니다. 갱도뿐 아니라 핵실험장 주변의 관측설비, 연구소 경비 건물도 폭파했습니다. 오전에 예견했던 북부 핵실험장 입구와 아주 북쪽갱 입구와 측정실 폭파가 아주 성과적으로 끝났습니다. This morning we expected to explode the 성공적인 핵폐기를 자신한 북측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위주 한번 잠깐서 돌을 한번 좀 만져주시는 예 그림을 잠깐만 이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짚어주시는데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는데 예예예 됐습니까? 네네네. 미래 핵실험을 위해 만들어 놓은 3번, 4번 갱도는 2번 갱도보다 훨씬 큰 규모의 실험장입니다. 수소폭탄 실험도 가능한 갱도로 알려졌습니다. 폭발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대장님, 이 폭발할 때 입구도 폭파돼도 다시 한번 분출하면서 안에서부터 분출이 확 나왔댔죠. 그 안에서부터 분출이 있었다, 그러면 폭발이 있었단 말입니다. 입구만 폭발했으면 그런 현상 나타난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만으로는 완전한 폐기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리도 이중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을 폭발시킨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부도 폭발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도면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고 또 깊숙이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폭으로 얼마만큼 확실하게 무너졌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절반 정도 성공이라고 볼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미흡한 점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갱도를 파괴했다는 거죠. 지난 3월 5일 김정은 위원장은 체제 안정을 보장한다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혁명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하여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라. 핵을 가진 상태에서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인가, 핵을 버리고 정상 국가로 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